지금 뭐 여러 가지 국민들 걱정이 많은데도 어려운 의료 현장에서 이렇게 환자들 지켜주시고 우리 또 아이들 건강하게 태어나고 이렇게 될수 있도록 애를 쓰신 우리 신봉식 원장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 인터뷰 기사 읽었는데 아주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정부가 요청해서가 아니라 산모와 태아를 지키겠다는 소명의식 때문에 당연히 병원 문을 연다. 두려운 것은 환자와 산모의 고통뿐이다 하는 이런 말씀하셨다고 해서 네. 정말 우리 의료진으로서 투철한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느끼고 계신 저도 느꼈고 그렇게 또 하시는구나 싶어서 정말 감동스럽게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 꼭 한번 와서 뵙고 싶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뭐 애를 놓고 하고 하는 거는 뭐 한참 과거 일이고 아직 우리 아이들이 또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주를 아직 볼 일이 없고 해서 산부인과 관해서는 잠시 제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역시 여기가 굉장히 규모도 있고 전문성도 있으시고 또 환자 케어도 잘 해주시고 이런다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근자에 또제 애가 아는 젊은 동료들 중에 아이를 또 여기서 낳았다 하는 우리 동료 의원들도 네. 있고 그래서 정말 반갑습니다. 지금 뭐 응급 상황, 의료 응급 상황이라 지금 산모, 태아 이런 이 건강을 지키는데 혹시 애로사항이 없는지 제가 현장에서 좀 보고 특히 추석 연휴가 이제 코앞입니다. 거기에 지금 불편함이 없도록 또 준비가 되는지 아니면 의료계 건의가 또 있으실 텐데 현장에는 어떤 또 애로사항이 있는지 등에 관해서 오늘 말씀도 좀 듣고 현장을 한번 봐보고 또 우리 의사 선생님 여러분께 정말 감사한다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겸사겸사 왔습니다. 밖에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 오늘 또 좋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일단 그 저희들이 한 지난 3년 정도 전에 그러니까 3년 전 정도에 코로나 팬데믹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 저희 병원이 한 코로나 팬데믹 그 절정기쯤에 저희 병원이 이제 코로나 전담 산모 분만 병원으로 지정이 돼서 한 1년 반 정도 운영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도 보게 되면 이 코로나가 됐든 뭐 어떤 의료 대란이 됐든 항상 이제 버티다 안 되다가 경기 가서는 이제 산모 또 신생아까지 영향이 되는 경우가 그러다 보니까 늘 해왔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제 분만 병원들과 이 신생아 담당하고 있는 교수님들이 연휴 때 신경을 써왔었는데 마지막 남아있는 방안이긴 한데 저희들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향후 6개월이 지금 굉장히 크리티컬한 타임이잖아요. 심박수가 떨어져가지고 네. 지금은 이제 면회 같은 거 끝났는데 며칠 보통 이제 신생아가 제한 분만은 유발산 또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신생아 이제 애기 있고 다음에 신생아 지금 코로나 때 유발을 하면서 감염에 취약하면 안 되니까 엄마가 아기를 데리고 싶어서 데리고 올라가는 지금 문이 있는데 그 뒤쪽으로 가게 되면 그 뒤에는 모니터 실이 어제 중앙대병원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했고 오늘은 또 산부인과 전문 병원에 와서
현재 산모인과의 분만이나 또는 산모들 케어 관련돼서 어려움이 없는지 현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 또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의정 갈등과 관련돼서 현장의 생생한 조언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곳 규모가 상당히 있는 산부인과 병원인데 아이들 분만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응급 의료 대응 체계 등은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큰 문제 없이 잘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추석 연휴 등에 따른 여러 가지 수요에는 대응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 계시는 의료진 그리고 전국에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활동해 주시고 계시는 의료진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국민들께서 걱정이 많으십니다. 빨리 현재 여야 의정 협의체 가동을 위해서 다각도로 저희들 의료진과 접촉을 하고 있는데 대표성 있는 우리 의료진께서 하루빨리 대화에 동참하셔서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는 그런 방안을 찾는 데 함께 뜻과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는 바람입니다.